다음에 이제 건축과 공예만 하면은 다 된다. 이제 네. 건축 특징은 일단 그거는 이제 그 밑에 걸 요약해 놓은 거니까 17세기 줄. 그 다음에 사원 건축에서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항전, 법주사 팔상전 그거 딱 추천한. 그래서 뭐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항전 엄사 각황전 그다음에 법주사팔상전 법주사 요거는 쭉 외워두면 좋고 요걸 딱 외운 상태에서 이거의 특징을 가는 거야. 일단 몇 세기로 무조건 간다. 17세기. 그리고 그림도 한번 봐봐. 그림을 딱 물론 이제 경차는 자주 안 나오겠지만 그게 이제 사원 건축인데 특징이 뭘까? 그 건축물의 특징. 그렇지. 보통 사원 건축 중에서 2층 이상 되는 건물을 못 봤단 말이야. 17세기의 사원 건축이 그게 특징이야. 다층. 그래서 지금 딱 눈에 보이는 순간 2층, 3층, 뭐 4층, 5층 이런 식으로 다층이 나오면 무조건 몇 세기로 가서 푼다? 17세기 가서 푼다. 그거 이제 확인하는 거야. 양가로 2번 특징. 자, 일단 1번.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지주 층의 경제적 성장 반영. 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 그렇게 딱 줄쳐놔. 다층 나왔지. 다층. 그게 그거잖아. 그림 보니까. 자, 그리고서 첫 번째 건 뭐냐면, 불교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그 다음에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반영한다. 그 다음에 양반 지주층의 성장을 반영한다. 그 소리는 주로 양반 지주층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절이라는 거야.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층인가 보지 뭐.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양반 지주층, 양반 지주층. 그래서 어쨌든 다치 나왔으니까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한다. 그럼 몇 세기로 딱 간다? 17세기. 그 다음에 이제 평가로 3번에서 18세기 줄짝. 18세기. 자, 18세기에도 사원 건축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 있다. 그래서 사원 건축은 그세개또 줄쳐놔.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성, 성남사.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특히 요거는 세기로 나눠서 정리를 해놔. 특히 건축만, 건축만은. 그래서 이거는 18세기로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특징을 하면 사회적으로 거기서부터. 사회적으로 크게 부상한 분원과 상인의 지원을 받아 그들의 근거지에 장식성이 강한 사원까지. 그래서 뭐하고 바꿔내기 쉬울까? 그래. 양반 지주층의 성장. 그거하고 바꿔내기 쉽지. 그래서 이거는 누구라고 해야 돼? 부농가 상인. 그게 이제 키워드, 비교 포인트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때 크게 성장한 부농가 상인층의 지원으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조선 후기에 뭐야? 이걸 응용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이게 딱 나오면 조선, 일단 18세기가 아니라 일단 크게 보면 조선 후기인데 조선 후기의 경제를 생각해 보면 농업도 발달하고 상공업도 발달한다. 농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결국은 농민의 계층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부는 분홍층으로 성장한다. 그거 반영, 그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상공업인 중에서는 또 부를 축적하는 부인, 저, 서민이 나올 수 있다. 그걸 반영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지주 이러지 말고, 요거는 분홍,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근거지에 세웠다. 그 다음에 뭐가 강하다? 장식성이 강하다. 요런 것들만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되는 거야, 결론은.
자, 그러면 이제 몇 세기로 가는 거야? 18세기의 사원 건축으로 가서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건 이제 수원화성이지 뭐. 수원화성줄.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지. 이거는 왕으로 물어볼걸? 정조. 정조 때. 그치? 정조가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가 수원이고, 수원에 쌓은 성이 화성이고, 그리고 이것도 건축물이니까 수원, 화성. 그래서 정조로 따고요. 이건 정치적 필요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왕권 강화하고도 관련이 있어. 이게 이제 한양을 버리고 수원으로 천도 계획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정조로 외우면 돼, 이건. 정조. 이제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세기로 간다? 19세기 줄. 자, 19세기로 가면 뭐가 다시 지어진다? 경복궁중건. 그래서 그 맨 처음에 건축할 때, 조선전기 문화할 때 건축할 때 경복궁을 공부는 했지만 15세기로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 19세기 건축물로 나온다고. 19세기 건축물. 왜 그러냐면, 자, 경복궁은 조선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궁궐이야. 태조 때. 그래서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궁궐 하면 경복궁이 답이야. 근데 그걸 기억해놔야 돼. 임진왜란을 기억해.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거. 소실. 그래서 조선 후기, 이 시대에는 경복궁은 없어. 그래서 창덕궁이 조선 후기를 대표했다고. 조선 후기엔 창덕궁.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시 짓는 사람으로 외워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그래서 이제 근대사회 때 이 흥선대원군부터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한 일 중에 하나. 경복궁을 다시 지었다. 그래서 흥선 대원군. 왕으로는 고종인데, 그래서 흥선 대원군. 그래서 그 사람 기억해놓고, 그래서 이때 이제 민요도 유용해. 민요 옆에다가 경복궁 타령이라고 써놔. 경복궁 타령이라는 민요가 이 당시에 유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 경복궁이면 궁궐이니까 대규모 건축물이니까 나무도 엄청나게 들어갔겠지 이때. 네. 그래서 경복궁 타령에 그런 얘기 나와. 이 궁궐 짓는데 온 나라에 좋은 나무가 다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궁궐은 경복궁이란 소리야. 그 다음에 아까 경복궁을 그린 그림을 뭐라 그랬지? 북궐도라고 했다. 북궐도. 그래서 이 궁궐을 그린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다. 그걸 북 궐도. 동쪽에는 창덕궁과 창경궁. 그래서 그게 동궐도. 서쪽에는 경희궁. 이렇게. 자, 그래서 북궐도. 그러면 또 경복궁 물어보는 거. 흥선대원군이 다시였다. 경복궁 물어보는 거. 이 궁궐 짓는데 좋은 나무 다 들어간다. 경복궁 물어보는 거. 북궐도.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했고, 대표적인 건축물이 그거라는 거지. 근전전과 근정전과 경해루.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아 이거 경복궁이구나. 19세기로 가야 되겠구나. 끝이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정치적 필요겠지. 왕실의 존엄을 높이기 위해서야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건축만은 이게 자주 나오진 않았어. 근데 만약에 나오면 이건 그대로 시기별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17, 18, 19 이런 식으로 정리해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해로 간다. 자, 공해는 자 결론. 조선 후기는 무슨 도자기가 유행한다? 청아백자, 진사, 철아백자 유행. 그거 줄 쫙. 그리고 읽는 거지. 1번. 이 시기에는 분청사기, 거기서부터. 분청사기가 자치를 감추고 백제가 민간에까지 널리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까지 줄. 그거 자꾸 생각을 하면 돼. 이 시기란 조선 후기라는 거지 뭐. 그래서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도자기는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고려 말부터 15세기까지 유행한 게 분청사기잖아. 분청사기. 그다음에 16세기에 유행했던 게 바로 순수 백자였잖아. 순수 백자. 근데 조선 후기에는 그 백자에다가 그림을 그린단 말이지. 그리고 당연히 이때는 백자 사용이 더 확산됐겠지.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생각하면서 이 시기에는 항상 이 시기에는 분청사기는 자치를 감춰야 되고 백자가 민간에까지 널리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면 조선 후기라는 거지. 그래서 그 문장 하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시기에는 또 다정 고기, 다종 다양한 청화
백자가 널리 유행 줄 밑에 형태가 거기서부터 형태가 다양해지고 알료도 청화 철화 진사 등으로 다채로워졌다. 제기와 문방구 등 생활용품이 많았다까지 줄추나. 자, 합쳐서 자, 이 시기에 가니까 분청 사기는 자치를 감추고 백제가 민간에까지 널리 보급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이 시기에 유용한 건데 백자는 흰 바탕에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그 청화, 철화, 진사라고 하는 거야. 색깔이 좀 달라. 청화는 무슨 색일까? 그거 하나만 외우면. 청색이겠지? 푸를 청자니까. 그러니까 흰 바탕, 도자기, 흰 바탕에 그런 백자란 소리지. 거기에 푸른색 유약을 내진 알료를 섞어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바로 알아들어야 돼. 조선 후기구나. 그 다음에 철화 진사는 약간 좀 검은 색깔, 내진 약간 붉은 색깔로 그림을 그린 도자기야. 자, 그 다음에 청화 백자, 이 도자기는 흰 바탕, 거기서부터. 흰 바탕에 푸른 유약을 발라 꽃새, 산소, 인물 등 다양한 그림을 넣어 예술성이 높아졌는, 거기까지 줄쳐놔. 자, 맨 처음에 읽을 때, 흰 바탕에 푸른 유약. 그럼 다 나오지 않았나? 흰 바탕이면? 백자라는 소리고 푸른 유약을 발라 그러면 파란 색깔로 그림을 그렸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러면 아 이거 청화백자구나. 그럼 이 시기는 조선 후기구나.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그거고 그다음에 넘어가 그다음에 중국에서 수입하던 푸른 유약을 자체 개발 생산 고줄천하. 그래서 푸른 유약을 회회청이라고 한단 말이야. 회회 청인데 그때 이게 고급이어서 그 전까지는 뭐야 자체 생산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했기 때문에 비쌌겠지. 근데 조선기 가니까 회청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니까 사용이 더 그치 싸지면서 사용이 더 널리 본격화 되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외우지 말고. 자 그다음에 니은 그것도 좋잖아. 서민들은 이와 함께 옹기를 많이 사용했다. 자 이거 어떻게 또 바꿔 넣을 수 있냐면. 이와 함께 옹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옹기 대신 백자를 주로 사용했다 이렇게도 바꿔 나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와 함께는 뭐야? 이와 함께는 백자와 함께 옹기를 많이 사용했다. 그거 맞는 질문이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좋잖아. 그래서 결론, 자 조선 후기에 가니까 분청 사기는 자치를 감추고 흰 바탕에 알료를 섞어 다채로운 알료를 섞어 알료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섞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결론이야. 결론 청화백자 그 다음에 철화백자 그 다음에 진사백자가 어떻게 유행했다. 이게 결론이니까 결론은 외우고 배경이나 그런 건 자꾸 이해를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외우려고 생각하면 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세상 없어도 외워야 되는 거고 이제 공부를 더 하고자 하면 요게 유행하는 이유라든가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 거지. 책을 읽으면서. 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 시기의 서민들은 그것도 좀 알아놔. 이 시기의 서민들은 백자와 함께 옹기를 많이 사용 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요런 특징이 나오면 어느 때로 간다. 조선 후기. 자, 그 다음에 기타 공예로 양가를 입은 그것도 좋잖아. 목공예와 화각공예. 자, 조선 후기에는 이제 도자기는 청화, 철화, 진사백자라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공예로는 목공예하고, 특히 화각공예 또한 유행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당연히 이해하는 거야. 연필로. 자, 장롱. 거기서부터. 장롱, 책상, 문갑, 소반, 의자, 필통 등 나무의 재질을 살리면서 기능을 갖춘 작품까지. 외울 필요도 없잖아, 지금. 뭐 장롱 그런 거 외우라는 게 아니야.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건 목공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쇳불을 쪼개어, 어디서부터? 쇳불을 쪼개어 아름다운 무늬를 표현. 여기서는 뭐 하나만 기억하면 될까?
쇠뿔. 화각공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쇠뿔, 소뿔이지 뭐. 소뿔을 쪼개서 무늬를 표현하는 거. 그거를 화각공이에요. 그래서 나무, 쇠뿔. 그러면 아, 이거 조선 후기에 특히 유행했던 목공이하고 화각공이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조선 후기를 자꾸 간다는 거야. 이제 다 했어. 자, 음악은 그냥 줄만 쳐놔. 자, 양가로 2번. 다 줄 쳐놔 일단. 그 읽는 거지 이거는 뭐. 양반층은 종래에 가곡이나 시조를 애처했고 서민은 민요를 즐겨 불렀다. 그러니까 세 개가 있어. 뭔지는 모르지만 가곡이 있고 시조가 있고 민요가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특히 더 기억해야 될 게 뭘까? 그래, 민요지. 조선 후기. 양반은 원래부터 하는 거니까. 근데 조선 후기에는 서민 문화가 발달 한다. 그거에 한 예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아까 민요 써놨었잖아. 아까 여기에 민요 하나 써놨었지. 그래서 민요 중에 하나가 이거야. 경복궁타령. 그것도 민요잖아. 경복궁타령. 이것도 서민문화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이 딱 나오면 이 시기에는 양반층은 종래 가곡과 시조를 애처했고 서민은 민요를 즐겨보였다. 이 시기는 조선 후기.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기 그거 양가로 3번도 상업의 발전으로 직업적인 광대나 기생이 판소리, 찬조와 잡가 등을 창작하여 발전까지. 요게 딱 나와도 찍어도 어느 때로 가야 될 것 같다, 조선 후기. 상업의 발전, 그래. 그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자꾸 그런 걸 터득해 가는 거야. 여기서 키워드, 자꾸 이걸 연습을 하면, 아,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 내 지금 여기서 키 문장이 뭐냐? 아니, 이게 어떤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으니 자꾸 이게 요령이 생겨야 되는 거야. 쭉 하면 된다고. 자, 그거. 그 다음에 직업적인 광대나 기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술을 직업적으로 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상업의 발전과 직업적인 광대나 기생이 등장했다. 이게 키워드야. 그러면 조선 후기로 간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한번 읽고 줄쳐봐. 어디에다 추천해가? 이 시기의 음악은 전반적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경향이 더욱 강화했다. 어디다 추천할 것 같아? 그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 아, 이거 조선 후기에 나와야 될 특징이구나. 맞지? 조선 후기.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뭐야? 선택지에 대해서 하나씩 나오는 거야. 그냥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꾸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후기다 이렇게만. 그리고 결국 외울 거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가 끝난 거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조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 시대로 간다. 근대 사회로 간다. 그래서 조선 시대까지 한 15문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4문제에서 16문제까지 정도 나오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뭐 친다면. 근데 평균적으로는 15문제라는 거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에서 5문제 아니면 최대 6문제 정도 나오는 거니까. 아,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 양이.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크게 일단 이것도 틀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근대 사회는 딱 내가 이제 줄을 그릴 거야. 이 줄에 따라서 책의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제 짜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야. 자, 이제 근대사회는 보통은 흥선대원군부터 근대라고는 안 하는데, 보통 흥선대원군부터 물어봐. 자, 그래서 일단 이걸 하나 그려. 뭐 책이 됐던, 다른 오늘 가서 뭐 노트에다가 그리던. 1863년이 있어. 1863년. 이 해가 어떤 해냐면, 고종이 즉위하는 해야. 고종이 즉위하는 해. 근데 이제 19세기를 공부했듯이 19세기 전에 이게 순조, 헌종, 철종 요세왕.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시켜줄게. 순조 때, 그 다음에 헌종 때, 그 다음에 철종 때, 그 다음에 이제 고종으로 가는 건데, 자, 순조 때 외워야 될 거 한 세 개 정도는 확실히 외우는 거 있어. 공노비 해방. 공노비를 해방시켰다. 그 다음에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는데, 신유 박해라고 한다. 신유 박해.
그다음에 밀란 한해 나왔는데 밀란. 뭘까? 밀란. 순조 때 일어난 밀란은 홍경래는 아니다. 홍경래는 아니다. 요 세 개 정도는 공부를 이제 다 조선시대 다 했으니까 이제 그거 다 한 거야. 공노비 해방 내용까지 공부를 해야지. 순조 때 납공노비 대상 6만 6천 명 해방. 그 다음에 천주교 박해. 이때 이제 정약용 정약전이 뭐 유배가고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 다음에 평안도에서 지역차별에 불만을 품고 홍경래나 요세 개. 그 다음에 헌종 때는 기해병호로 간다. 기해 박해하고 병호 박해. 병호 박해. 그래서 천주교만 물어보면 이거 내용까지 다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지금은 뭐 다 했으니까 다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어쨌든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그 다음에 철종 때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세 개 정도는 또 외우라고 그랬는데 자, 철종 때 신해 허통. 신해 허통. 이거는 서얼들에 대해서 청료직 진출을 허용. 신해 허통.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종교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경주 출신 몰락 양반 최재우. 동학. 동. 1860년 동학. 그래서 동학이 만들어진 해도 철종이고. 근데 이거 지금 일부러 순서대로 쓴 거야. 이거 1년 이거 이 순으로 가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철종 때 전국적으로 밀란이 확대되지. 임술밀란이라고 하지. 임술밀란. 진주밀란에서 시작한 임술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때 이제 정부가 이거를 설치하지. 삼정 이, 정, 청이라는 걸 설치한 때가 이때다. 자, 그래서 임술밀란하고, 그 다음에 삼정이정청. 자, 이건 세도정치기 때 있었던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863년, 62년이 아니까 바로 직전에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고종이 미성년의 나이로 또 즉위하는 거야. 그러니까 19세기는 다 미성년이야. 그래서 미성년의 나이로 즉위하면서 그의 아버지, 이하응이야, 이름이. 이, 하응. 그리고 왕의 아버지는 대원군이라고 해.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흥선군이었거든. 근데 왕의 아버지니까 흥선 대원군이 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흥선 대원군인 거야. 자, 그래서 고종이 즉위하면서 미성년의 나이로 즉위하면서 그의 아버지인 흥선 대원군 이하응이가 정치를 주도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때까지 권력을 잡냐면 1873년까지야. 1873년까지. 자, 그래서 요 시기에 때 일어났던 걸 하나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건 누구 물어보는 거다? 흥선 대원군의 정책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 딱 정리해야 돼. 흥선 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이 뭐냐? 흥선 대원군이 실시한 대외적인 정책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때 흥선 대원군이 집권했다가 요때 퇴진해, 퇴진. 요때 흥선 대원군이 정치에서 물러난다고. 물론, 왕은 바뀌지 않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표현을 써요. 고종이 친정을 한다. 고종이 친이 정치한다. 친정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1876년에 사건이 있는데 1876년에 일본과 조약을 하나 체결을 해. 그게 이제 보통 일명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강화도 조약 하나 또 정리를 해놔야 돼.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 자, 그래서 크게 가려면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맞지?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정책, 요거 하나 정리를 반드시 먼저 해내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1882년에, 지금이야 지금 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거 하는 거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했고 물러난 다음에는 어떻게 정책이 변했고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것이고 또 강화도 조약 체결하면 이후에는 정부가 또 어떤 정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지. 그걸 자꾸 이해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도식적으로 1882년이라는 해를 알아둬야 돼. 1882년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거든. 구식군인들이, 그런 얘기 들어봤어? 구식군인들이 차별대회 불만을 품고 군인들이 군란을 일으켰어. 그걸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거야. 이모
굴란. 그래서 이모 굴란도 하나 정리해 달 사건이야. 이모 굴란. 이모 굴란. 그 다음에 1884년에, 1884년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 사건은, 김옥균 이런 사람 들어봤어? 김옥균 등, 걔네들이 이제 급진개파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거사를 일으킨 게 그걸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거야. 갑신정변이 발생한다. 갑신정변. 그래서 이모굴란 다음에 갑신정변이라는 걸 하나 또 정리를 반드시 일단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885년에, 이때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때 영국이란 나라가 이제 한반도에서 북쪽에서 러시아가 자꾸 남하 정책을 하는 거야. 근데 영국과 러시아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야.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군함을 동원해서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해버려. 그걸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거문도 사건. 지금은 구체적으로 쓸 필요 없고 이것만 이 틀에다가 이거 딱딱 해서 이것만 거문도 사건이라는 게 터진다. 이건 내용이 제일 적은 거야. 어쨌든. 그래서 거문도 사건 하나 터진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야. 1889년이라는 해인데, 이때 방공령이라는 게 있어. 방공령이라는 게 선포되던 시기야. 방공령. 이거는 요거 정도만 써놔. 대일본 식량 수출 금지 명령. 이렇게. 대일본 식량 수출 금지 명령을 세 글자로 줄이면 방공령. 식량 수출 금지 명령. 이걸 방공령. 이건 이제 경제할 때 할 거야. 경제할 때.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써놔. 사람까지. 조, 병, 식. 이렇게. 조병, 식이 대표적이 유명하다. 자, 그래서 지금 근대사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 단계야. 첫 번째 단계란 흥선대원군 집권부터 방공령 선포까지. 그치? 그러면 이제 몇 년대까지다 이게? 1880년대까지. 1880년대 주요 사건 가장 1차적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요 빨간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이모굴란, 그 다음에 갑신정변, 그 다음에 거문도 사건, 그 다음에 방공령. 요 여섯 개를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점점 이제 복잡해진다고. 사이사이에 뭐가 있고 사이사이가 뭐가 있고 했는데 그거는 공부하면 할수록 하는 거니까 항상 지우더라도 이건 지우지 마, 머릿속에서. 이 틀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자꾸 갖다 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틀은 항상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이 틀을 유지하면 순서 바로잡는 문제도 거의 해결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틀에 맞춰서 이제 먼저 근대사회를 정리하는 거야. 자, 거기서 첫째 586 있지?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개혁 정책. 거기를 이제 별표 쳐놓고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틀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해.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하응인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은 이유가 바로 아들인 고종이 미성년의 나이로 즉위했기 때문에. 그래서 1863년에 권력을 잡아서 언제 물러난다? 1873년. 딱 10년간 했네. 1873년까지. 그래서 이때 정책의 내용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크게 나오면 대내적인 정책이 있을 것이고 대내적인 정책이 있을 것이고 대외 정책, 이렇게 크게 나눈 건데 먼저 이제 대내적인 정책을 보는 거야. 그것도 이제 연필로 줄 쫙쫙 치면서 이제 개혁 정책 평가로 2번 배경은 눈으로 읽고 양가로 2번 통치체 여기를 이제 읽는 건데 1번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 줄 연필로. 자, 그다음에 또 한번 읽어. 일단 대원군은 안동 김 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을 권력에서 배제하고, 당연한 거지 뭐. 부패한 관리들을 제거했다. 그리고 당파, 그 정도는 줄쳐놔. 당파와 신분의 구별 없이 인재를 등용했다. 그러니까 19세기 세도 정치기 때, 물론 풍양조 씨도 들어가지만 대부분이 안동 김 씨. 그래서 안동 씨 가문은 좀 됐으면 견제하는 거고, 당파와
신분에 상관없이 인재를 고루 등용했다. 별로 특별하게 별 건 없고 그냥 당연한 조치야. 그냥 줄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거는 확실히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을 강화. 그 목차. 하여튼 목차는 항상 외워야 돼. 항상. 그 내용을 읽어봐. 세도 정치의 중심기관이었던 비변사를 철폐하고, 맞지?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 상군부를 설치해서 군무를, 그러니까 담당해서, 군무는 군사 문제. 그 의정부에다가 써놔라. 그럼 정무라고. 정무. 정무와 군무. 정무와 군무. 그냥 그전에는 누가 정무 군무를 어디서 다 했다는 소리야? 그럼 비변사에서 다 했다는 소리지.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하고 정무는 의정부로, 군무는 상군부로, 이런 식으로. 그 결론은 이제 외우는 거지.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내지는 뭐 부활 이래도 되고. 어쨌든 항상 위쪽으로 단어가 나면 맞아. 아래쪽으로 단어가 나면 막 틀리고. 비변사도 마찬가지야. 아래쪽의 의미로 단어가 나와야 돼. 위쪽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 정도만. 그리고 비변사는 하나 동그라미 쳐놓고, 그리고 한번 읊는 거야. 머릿속으로. 삼포왜란. 중종 때? 삼포왜란. 아니, 쓰지 말고 그냥 들어. 거기 어디 쓰였을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복습을 해. 그러니까, 항상 이게 나오면, 아,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자꾸 해서 하란 말이야. 중종 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처음 설치된 거야. 그때는 군사 문제를 다루던 임시기관이었어. 그런데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 정식관청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임진왜란 때 국정 최고기관화 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가 최고 관청이고 의정부와 육조는 기능이 약화돼서 19세기에는 거의 있으나 마나 유명 무실화됐다. 그리고 19세기에 비변사를 당연히 안동 김씨 세도 정치권들이 장악을 했을 거니까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지.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지. 자,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대전 회통과 육전조례 줄. 자, 요것도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 경국대전이 바뀌는 거 있어. 그거 어떻게 외우냐면 경국대전 다음에는 거기다 옆에다가 속, 그 다음에 통이라고 해놔. 이렇게. 속통회 이렇게 외우라고 한 적이 있을 거야. 속통회. 그리고 바로 읽으라고 그랬을 거야. 속대전 통편회통 이렇게. 속대전 속대전 통편회통 이렇게. 이게 다 중요한 왕들이라고. 영조 정조라고 얘가. 영조 정조 그 다음에 얘는 흥선 대원군인데 요거 바꿔낸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비슷한 단어가 속대전보다는 통편이 더 비슷하니까 대전 통편 이러면 안 되고 대전 회통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바꿔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냥 그걸 조심하란 말이야. 자, 그래서 대전 회통과 육전 조례. 자, 그 다음에 4번 경복궁 중건. 그거 당이 줄줄아. 또 한번 읊어. 경복궁은 조선 최초로 만들어진 궁궐,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궁궐, 임진왜란 때 소실, 그래서 조선 후기는 없어. 그러다가 흥선 대원군이 다시죠. 아까 건축물 할 때도 했고, 북궐이라고도 했고, 얘가 북궐.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만 외우면 안 되고 니은을 가는 거야. 영건도감 줄. 그 다음에 원납전 강제징수 줄, 사대문 통행세 징수 줄, 결두전 줄. 그 다음 페이지에 당백전 남발 무가 폭등 줄, 양반 묘지림 벌채 줄, 백성들을 토목공사에 동원 줄. 자, 이제 동그라미 친다. 원납전 동그라미, 통행세 동그라미, 결두전 동그라미, 당백전 동그라미. 그 정도만. 뭐 나무 캐가는 거나 토목공사에 동원한 건 당연할 거니까 요런 것들을 외워둬야 되는 거야. 그게 실제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경복궁 준건하면 웬만한 사람 다 알 거 아니야. 근데 그거 경복궁 준건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경복궁 준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흥선된 거니 할인들이라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한 것 같아? 세금을 더 걷은 거야. 세금을 더 걷었다. 아니면 원납전은 원에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기부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거지. 그다음 심지어는 화폐까지 발행을 했네. 그게 제일 바깥날 가능성이 많다. 당백전이라고 해야 돼. 당백전. 근데 남발에서 물가를 폭등시켰다까지 왜 주쳐놨을까? 당백전만 외우지. 의미까지 이해하라고. 당백전은 순전히 경복궁 중건 비용만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했기 때문에 유통이 안 되고 오히려 물가만 인플레이션만 심한시켰다고. 그럼 백성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정도는 더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하라고. 그다음에 결두전은 결작으로 바꿔나오면 안 돼. 결작은 균역법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두전. 자, 그래서 경복궁 중건 흥선대원군이다. 그 중건 비용이나 그 어떤 위에서 한 일, 원납전, 기부금을 강제 징수했다. 통행세 또 새롭게 걷었다. 그 다음에 결두전이라는 걸 징수했다. 그 다음에 당백전이라는 악화를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다. 그 다음에 양반의 묘에 있는 좋은 나무 다 캤다. 양반의 묘지림 벌채.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당연히 백성들을 뭐야? 강제로 동원해서 일을 시켰다. 토목공사에 동원했다. 그럼 당연한, 그런 것들은 당연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아, 이게 딱 나면 경복궁 중건이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알았으면 내가 이제 물어볼게. 경복궁 중건 사업은 양반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반발을 샀다. 지지? 왜? 반발인데? 세금 더 내라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 부모님 조상에서 나무 함부로 해가는데 좋아하지 않잖아. 반발인 거지. 농민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반발이야, 걔네들도. 그러니까 그 뒤에 뭐야, 양반과 백성으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걸 외우지 말라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거는. 자, 그래서 이 정책은 대표적으로 양반 지배층으로부터도, 그다음에 농민으로부터도, 백성들로부터도 반발. 자, 그 다음에 민생 안정책. 그래서 결국은 3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3정 2정청을 설치했지만 이때는 실제로 정책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3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정책은 흥선 대원군이 하는 거야 실제로. 자, 그런데 이제 그중에 민생 안정책의 하나로는 이것도 있다. 그것도 반드시 외우고. 서원 철폐 줄. 기업 전국의 서원을 47개로 정리 줄. 그리고 어디다 동그라미? 숫자. 왜 그러냐면 서원 정리하면 한 사람 더 나온단 말이야. 영조도 나올 수 있다고. 근데 47개 나오면 흥선 대원군으로 가는 거야. 흥선 대원군 47개. 그 다음에 이건 이해해.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그는 이것을 하면서 백성 거거 줄쳐놔. 그리고 이제 외우지 말고 읽어봐.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거 줄쳐놔. 이것도 그대로 사료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누가 뭐 할 때 했던 말이다.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 단행하면서 했던 말이다. 당연히 이것도 외우지 말고 한번 읽어봐. 당연하겠네. 이것도 양반 유생들의 반발을 샀겠네. 당연하잖아. 서원은 선비가 공부하는 곳인데. 그래서 반발 상소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그랬더니 흥선대원군이 하는 말이 이 말이야. 아무리 공자라고 해도 백성을 해치는 자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없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조선 후기의 서원이 백성 민생을 해치는 배단이 심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또 서원 철폐는 양반 유생들로부터 지지 반발. 반발. 그러면 백성들, 농민들은 어떻게 했을까? 지지. 지지.
그렇지, 당연하지. 자기 민생을 해치는 대표적인 도둑놈의 소굴이 돼버렸는데, 그치? 그렇게 이해하란 말이야. 그건 외우는 게 아니지, 지금. 자, 그 다음에 3종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하는 거야. 전정, 줄. 그리고 이건 가볍게 줄만 쳐놔, 그냥 읽으면서. 권세가와 지방간 양반토호의 토지 겸병을 금지. 결론은 토지 겸병을 금지. 허용이 아니라 금지. 그 당연한 조치야. 그 다음에 양전사업 실시. 양안에서 누락된 은결. 그렇게 줄쳐놔. 그 다음에 니은 군정줄. 요거는 반드시 외워. 양반에게도 거기서부터.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동포 또는 호포제 실시. 그거 반드시. 동포제, 호포제. 결론. 동포제, 호포제 실시한 사람. 흥선대원군. 동포제, 호포제가 뭐래? 양반에게도? 그래, 군포를 물리는 거. 거기, 하여튼, 답은 다 책이 있다고. 그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그러니까 문장을 독해하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돼. 그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 있다면 그때 하는 거고. 다. 그래서, 그러면 또 가야 돼. 농민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영조 때 균역법을 지시했잖아. 그 균역법 때 그래서 호포제, 동포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그래서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거지. 일부 상류층. 선무군관포라고 해야 되는 거야. 양반에게도, 그거 엄청나게 잘 나온다, 균역법에. 그거 아니야.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다른 말로는 양반도 군역을 지게 하는. 똑같은 얘기지. 동포제, 호포제로 한다, 그거를. 그거를 언제? 흥선? 대원군 때. 그래서 그거 빡 외우고. 자, 그 다음에 환곡줄. 환곡제를 폐지하고 사창제를 실시했다, 줄. 가장 폐단이 심했던 게 이거지? 자, 환곡에다가는 정부 주도. 사창제에다가는 민간 주도. 조선시대 사회 시책할 때 했어. 요 두 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놓으라고. 이 두 개는 춘대 추납에 의한 빈민 구제제도인데 하나는 정부가 주도하는 거고 하나는 민간이 주도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조선 후기에 이 정부가 주도할 수령이 굉장히 부패했으니까 당연히 환곡이 엄청나게 부패 비리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환곡제를 폐지하고 민간 주도의 사창제를 실시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란 말이야. 맞지? 네,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만 확실하게요. 자, 1번은 대충 넘어가고, 2번. 비변사, 동그라미 2번. 비변사 폐지하고,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 강화했다. 그 다음에, 법전, 대전 회통과 육전 조례다. 자,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이다. 근데 경복궁 중건은 뭐까지? 한번 읽어. 뭐, 원납절을 강제로 징수했다라는 둥. 그 다음에 뭐 통행세, 4대문 통행세를 새로 걷었다는 둥, 그 다음에 결두전이라는 세금을 또 징수했다는 둥, 그 다음에 당백전이라는 악화를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다는 둥, 그 다음에 기타, 나무캐 갔다, 뭐 백성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서원 철폐, 서원 철폐 47개 공자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3종의 문란 중에서는 특히 두 개.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동포제, 호포제 실시, 그 다음에 정부 주도의 환곡제 폐지, 민간 주도의 사창제 여섯 개. 요 정도는 반드시. 죽으나 사나. 여기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읽어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뭘 했다? 대내적인 정책을 한 거야. 대내적 정책. 그리고 이제 생각하면서 봐봐. 양반 지배층으로부터 좀 반발을 샀던 정책이 뭘까? 그래, 서원 철폐, 또. 그래, 동포부제. 그래, 동포부제. 나라도 반대하겠다, 양반이. 그쵸? 그 다음에. 세금 많이 거둔 정책. 경복궁중관. 맞지? 요 세 개. 그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샀던 정책이 뭘까? 그래, 경복궁중관. 그러면 경복궁중관이라는 것은 양반 지배층으로부터도 백성으로부터도 모두 반발을 샀던, 그러면 경복궁 중건이 답.
양반 지배층으로부터 반발을 받았다. 그러면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거.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양반 지배층으로부터 반발을 샀지만 백성들은 환영했을 것 같은 정책. 그래, 서원 철폐하고 그래, 동포부재. 그렇잖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내용을 알아두면 그걸 토대로 자꾸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지 능력치가 올라간다고, 자기. 이거는 왜, 뭐의 배경이 되냐면 이 사람이 잘했으면 계속 가지 않았을까? 결국은 어떻게? 물러나잖아? 그 물러나는 배경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잘한 것도 있지만 물론 양반 지배층이나 백성들로부터 조금 반발을 샀던 무리한 정책도 있었다라는 거지. 그게 결국 지금 한 게 어떤 반발로 나온 것들은 다 뭐다? 퇴진의 배경으로 자리 잡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예습한 거나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방 강화 정책은 그냥 한번 읽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로 3번. 자, 요건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이건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있었던 거, 요걸 또 쓰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 사건이 있는데, 이게 대외적인 정책과 관련 있는 거야, 지금 하는 거. 그래서 1866년, 1868년, 그다음에 1871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틀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딱 써놓고, 그러면 이거는 다 63년하고 73년 사이에 들어가니까 여기 때 이러는 건 다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있었던 거지. 자, 이제 쓰는 거야. 병인 양요. 이건 공부했어. 천주교 할 때. 병인 박해. 병인 박해. 흥선대원군도 천주교 박해를 일으킨다. 그걸 병인 박해라고 한다. 그래서 그때 연도까지 외우라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천주교. 그래서 이 최대의 박해, 최대의 박해. 결국은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때 천주교하면 프랑스가 관련이 있는 거지. 이때 프랑스 신부가 처형당해서 결국은 뭐의 배경이 된다 그랬지?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배경이 되는 거잖아. 그걸 병인 양요. 그러니까 병인년이고 양요는 서양이 쳐들어왔다는 걸 양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인년에 쳐들어왔다. 그럼 병인양요지. 근데 이때 병인년에는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이 사건을 하나 껴. 뭔지는 모르지만 셔모노 사건. 셔모노 사건이라는 걸 하나 껴. 따로 써. 따로 뭐 쓸 그 연습장 같은 거 없어? 따로. 그러니까 이틀에다 쓰라고, 이틀에다가. 이틀에다가 지금 쓰는 거야, 이틀. 연필로 대신. 그리고 반듯하게 오늘 가서 옮겨 짓고 좀 확대해서 프린트를 해서 그걸 계속 머릿속에 갖고 다니면서 이틀. 그다음에 뭐하고 뭐 사이에 셔머너를 끼라고? 병인 박해. 그다음에 병인 박해 원인은 당연히 병인 양요겠지 뭐. 이렇게.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내용적으로 얘기하면 천주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지만 셔머너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가 쳐들어왔습니다. 병인 양요. 그 다음에 68년에다가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는 게 있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하나 딱딱 쓰고. 그 다음에 1871년은 신민년이라고 해. 신민년. 신민년에 또 양요가 터져. 근데 이때는 미국이 쳐들어오는 거야. 신미양요라고 해. 신미양요. 그래서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 그러니까 두 차례의 양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병인년에는 프랑스. 이거는 미국. 지금은 이제 뭐야. 그냥 내용만 미리미리 지금 초벌구이를 하는 거니까 이것만 그냥 써놔. 그 다음에 척합이라는 걸 건립한다. 척화비라는 걸 건립한 사람. 흥선대원군.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써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요거를 안에다 이 순서대로 하고서 딱 갖다 끼는 거야. 그래서 요거 다 누구 집권기 때?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순서대로 이렇게 딱 써놓으라고. 그래서 대외적인 정책과 관련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거지. 자, 첫째, 이제 뭘로 간다? 병인. 양요. 줄. 근데 당연히 병인 양요의 배경은 뭐다? 천주교 박해. 그걸 뭐라 그런다? 병인 박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병인 박해. 그리고 내용 읽어봐. 이거는 뭐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읽어. 대원군은 집권 초기에는 그러네? 천주교에 대해서 뭐?
관대한 정책. 그것도 좋잖아요, 별로. 이 사람은 집권하자마자 대대적인 청구기조가 바뀌어 읽힌 게 아니라 처음에는 비교적 조금 관대했다. 더 나아가서 밑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해서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했다. 그래, 그런데 이제 결국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니은. 그러나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천주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화되자 오히려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했다. 병인 박해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9명, 그걸 추천하지? 9명의 프랑스 신부와 8,000명의 신도들이 처형 당했다. 그래서 이게 조선 최대의 박해라고 그랬지? 곧 8,000명 밑에다가 남종삼이라는 사람 하나 써놔. 남종삼 등 수천 명이 처형당하는 최대의 박해. 정리하자. 흥선대원군이 천주교에 대한 정책. 처음에는 비교적 관대. 이렇게. 심지어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 후 박해. 박해 내용. 프랑스 신부와 남종삼 등 수천 명을, 뭐 8천 명 중요하지 않아. 수천 명을 처형당하는 최대 박해를 일으켰다. 이게 최대 박해라고 이게. 정리했지 이제. 그러면 딱 나오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양요의 배경을 한 거야 지금. 넘겨.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양요가 발생했다. 기억. 원인. 병인 박해가 원인. 어느 나라? 프랑스. 누구? 로즈. 어디를? 강화도를 점령. 요구. 그래, 그거 하나 더. 통상 조약의 체결.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때 표면적 구실은 뭘 내세웠지만 천주교 밖에 프랑스 신부 처형을 내세웠지만 그것도 당연히 배경이 되는 거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프랑스가 이때 조선과 어떻게 통상하기 위한 거야. 통상 압력을 처음 넣은 거야, 얘네들이. 자, 그래서 병인 양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놔. 병인 양요의 배경은 병인 박해와 통상 조약 체결 요구. 어느 나라가? 프랑스가.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어디를? 강화도는 동그라미. 그래서 강화도가 병인 양요의 격전지. 강화도. 끝났잖아, 이제. 정리했잖아, 이제. 자, 그런데 이제 활약. 자, 니은.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누가 활약을 했다, 이때? 한성근 부대가 문수산성 줄,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 줄. 요거 사람들을 좀 외워야 돼. 자, 이때 활약한 사람은 누가 나와야 돼? 한성근과 양헌수. 한성근의 문수산성, 양헌수의 정족산성. 물리치는 등 활약하기도 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사람. 자, 디귿은 일단 읽는 거야 또. 프랑스군은 40여일 만에 결국은 철군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강화도 거기 있다. 강화도 일대에 대한 약탈과 방화, 고줄. 그 다음에 각종 무기와 식량을 약탈하고, 그 다음에 외규, 거기 줄. 외규 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의 의궤 등 귀중한 문서를 탈취.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나중에 했던 걸 지금 확인하는 거지. 조선왕조의 의궤. 조선왕조의 의궤가, 창덕궁 안에도 보관되어 있었지만, 바깥에 외규 장각. 강화도. 그래서 강화도,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병인 양요 때 탈취, 약탈에 간 약탈 문화재였다. 그것도 한 거야. 지금 확인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동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이게. 그래, 그래. 어? 어디? 한 군데에 다 모여져 있던 문화재. 세계 유나, 네, 기록사. 거기서도 했고, 조선왕조, 조선왕조 문화편에서도 했어. 어디 한번 확인. 나중에, 그냥 지금은 너무 많아서 이게 양이. 근데 내가 찾아줄게. 조선, 의계문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럼? 조선시대로 일단 가야 되겠지. 그러면 문화겠지, 일단. 그리고 조선 전기부터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조선 전기 문화편으로 가면 있겠지. 조선 전기 문화편으로 가면 어디에 있냐면, 518페이지에 있네.
518페이지 있네. 양가로 3번. 거기 있지? 네. 한번 읽어보자고. 프랑스만 읽자. 두 번째 줄 끝에.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던 의기는 1866년. 그래서 연도까지 외우라는 거냐. 1860년 병인영년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 외교장에서 약탈해 가 고급 어람령 의궤 약 300건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프랑스에 보관돼 있었는데 2011년 임대 형식으로 다시 반환되었다까지.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 그런데 지금 또 프랑스에 보관돼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그건 직지심체 요절. 근데 그거는 병인영역 때 약탈해 간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거는 프랑스 공사가 수집해 간 것으로. 직지심체 요절은 어느 나라로 가서 찾아야 될까 그럼? 고려로 가야지, 고려. 인쇄술부, 문화편으로 가야지. 인쇄술이니까 과학기술 분야로 가야지, 기술 분야. 그러면 거기 직지심체 요절이 있을 거 아니야. 금속 활자로 찍어낸 거. 그렇지?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란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와. 그래서 이때 약탈관, 약탈 문화재가 바로 강화도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의궤. 그렇지? 근데 지금은 결과까지 알아놔야지. 2011년 어떻게? 임대 형식으로 한국에 다시 반환되었다고 끝에 나왔잖아.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오페르트 독일 사건. 이제 개념.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줄치지 마. 계속 오페르트라고 했잖아. 독일 상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독일 상인. 통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거기도. 통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대원군의 아버지. 남원군 묘를 도굴하려 하다가 달각 거기까지. 그래서 이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독일 상인이 통상을 요구해왔으나 거절당하자 남원군 묘 도굴. 그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원군 묘 도굴. 그걸 기억해놔. 그러니까 오페르트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걸 싹 숨기고 독일 사긴 이렇게 나오고 남영군묘 독을 이런 식으로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 돼. 이거구나. 오페르트 독을 사건. 짐승과 같은 일을 저지른 거지 지금. 그래서 2번은 읽어봐 그냥. 그래서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서양인들을 오랑캐로 여기는 풍조가 널리 퍼졌고 특히 유생들은 존화 양의를 주장하며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 했다. 통상수교 거부. 그거 줄쳐놔.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냥 결론을 미리 말한 건데 대외적인 정책은 이 사람 뭘 했냐면 서양인들이 이때 뭘 요구해 올 때다. 통상합시다. 통상수교합시다. 둘 중에 하나야. 하거나 안 하거나. 근데 이 사람은 안 하는 통상수교 거부 반대 정책을 했다. 일명 고전적인 용어로 하면 이걸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빗장을 걸어 잠근다라는 뜻이거든. 문호를 꼭꼭 닫는 거지. 서양을 오랑캐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 쇄국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사건들을 공부하는 거야, 지금. 사건들을. 꼭 이때만이라 아니라 이 전체가 다 뭐야? 이 정책과 관련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미양료로 간다. 신미양료는 배경이 뭐다? 제너럴 셔머노.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거야. 아까 무조건 써놨잖아. 셔머노. 이게 뭐냐 도대체 셔머노 사건이. 자, 그래서 셔머노 사건. 자, 미국. 그래, 미국이야. 미국. 나라는 미국이라고. 그래, 오페르트는 독일. 병인년은 프랑스. 이건 미국이야. 미국. 그리고 읽어. 미국 배가 1866년 7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대동강 줄. 통상을 요구 줄. 그러니까 미국도 통상을 이때 요구하기 시작했단 거야. 프랑스보다도 더 먼저지. 그래서 1866년이 이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미국 배가 대동강에 와서 대동강 동그라미 쳐놓고 통상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때는 누가 집권하고 있을 때?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통상 수교를 어떻게? 거부. 맞지? 그래서 어떻게 나왔겠어? 그럼 읽어. 당시 평안도 관찰사가 박 교수였는데 거절했대. 응? 거절. 근데
거주자 평양 주민들에 대한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니은, 이에 분노한 평양 주민들이 광군과 합세해서 셔먼을 공격하여 대동강에서 침몰시켰다. 대동강에서 침몰시켰다. 침몰줄. 요약해. 내용은 이제 들었잖아. 1866년 어느 나라 배가, 미국 배가 어디에 와서, 대동강에 와서 통상을 요구한 사건. 그러나 거절당하자. 그런 것들은 그냥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쁜 짓을 했으니까 침몰시켰겠지. 뭐 이유 없이는 침몰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국은 평양군민들이 어떻게? 침몰. 더 요약한다. 1866년 미국 배 대동강 침몰. 맞잖아. 그렇게 기억하라고. 내용은 읽었으니까 그렇게 풍부하게 배경을 알아두고 결국 외워야 되니까 미국 배 대동강 침몰이야. 그게 셔먼호 사건. 그리고 생각을 해. 미국 배가 대동강에서 침몰했는데 미국 입장이면 여러분이 미국이었으면 아, 열받았을 거 아니야. 뭐의 배경이란 소리야 이게. 그래 신명류의 배경이라는 거지 이게. 맞지? 아, 그래서 셔먼호까지 했다 지금. 셔먼호 그리고 이게 원인이 되어서 신미 양료. 자 그래서 결국은 동그라미 2번 신미 양료 기어 어느 나라가 미국 원인은 셔먼호 사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통상조약 체결 누구를 로저스 그렇게 딱 줄쳐놓고 계속 기억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 어디를 침략했다 강화해협 줄 해협도 필요 없고 강화도 강화 동그라미 그러니까 두 차례 양료의 격정지는 공통으로 강화도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고 광성보 공격까지 줄쳐놔. 그런데 티귿 이때는 누가 활약을 했다? 광성보에서 어재연 부대 줄. 그래서 요거 가끔가다 이제 뭐야 치사하게 사람을 바꿔내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그래서 어재연이라는 사람은 신미양료 때 활약해야 되는 사람이고 한성과 양원수는 병인양료 때에서 그거 싹 바뀌지 않게 조심해서 그런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리을. 그런데, 뭐야, 미군이 일단 결국은 퇴각했다, 20일 만에. 근데 과정에서, 거기 줄쳐놔. 어재연 장군기인 숫작이 약탈. 그거 줄쳐놔. 숫자가 새겨져 있는 기야. 깃발인데, 이자가 새겨져 있다고 해서 숫작이라고 한다. 숫작이. 어재연 장군기라고 해, 대장기. 이후 미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2007년 대여 형식으로 또 한국으로 반환됐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병인양료 때 프랑스가 약탈된 거 한 거. 이게 신미양료 때 당연히 미국이 약탈된 거. 숫자기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좀 바뀌지 않게. 여기까지.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간다. 척화비. 자, 척화비는 자 기억 누가 대원군 언제 신미양료 후. 그러니까 결국은 신미양료 다음에 척화비를 써놓은 거 아니야? 척화비 무슨 의지를 내세웠다 항전과 세국 정책 출천하 그러니까 맞서 싸우는 거고 당연히 그럼 항전이면 자 쓰지 말고 들어 화해하면 안 돼 척화 화는 배척한다 그 다음에 싸운다 주전 척화 주전론의 의지가 들어간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이정책, 통상수교 요구, 거부정책, 일명 쇄국 정책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비석이 뭐다? 척화비란 소리지. 척화비. 자, 니은. 이모 곤란 후 일본의 압력으로 서울에 세웠던 철거. 거기까지만 좋잖아. 그 다음에 일기자로 간다. 그거 다 좋잖아. 양이 침범. 비전 직화, 주화 매고 그걸 딱 주춘하. 그걸 이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양이는 무슨 뜻이다? 서양의 오랑캐. 양은 서양. 이는 오랑캐. 침범은 침범. 자, 비전 직화. 전은 싸운다. 화는 화해한다. 싸우거나
아니면 화해하거나. 그래, 비전 축하. 근데 주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응? 나라를 팔아먹는다. 매 그걸 해석해 놓은 거 한번 읽어. 서양의 오랑캐가 쳐들어올 때 싸우지 않으면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요거 적합이 내용이네. 그럼 결국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화해하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 뭐 하자는 소리야? 싸우자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화해는 배척하고 척화 싸운다 주장한다 주 전론이라고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지. 그 얘기는 얘네들의 통상욕을 어떻게 한다? 거부한다. 통상수교 요구 거부정책 쇄국 정책 의지가 담겨져 있다. 맞잖아. 확인하면서 줄쳐놔. 그래서 두 번째 척합의 주장은 근데 사상적으로는 무엇에 영향을 받았대? 위정척사 사상의 영향 줄쳐놔. 위정척사는 기존의 성리학을 그대로 계승한 거야. 성리학적 성리학 계승. 기존의 정통 성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사상. 그래서 대다수의 양반 유생들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양을 얘네들은 오랑캐로 본다고. 서양을 오랑캐로 보고 그래서 이게 바로 화이 사상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화고 우리의 전통 성리학적 질서는 화고 서양의 문화는 이 오랑캐니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정을 지키고 위정 사교를 배척하자. 척사 위정 척사라고 한다. 성리학적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계승했다. 화이사상을. 그러면 당연히 누가 갖고 있다? 대다수 양반들이 갖고 있냐. 대다수 양반들. 근데 이때 그걸 주장한 대표적인 두 사람만 돼. 줄 이항로 기정진. 그리고 통상반대정책 세국정책을 사상적으로 뒷받침 줄. 그래서 결국은 그 내용이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은 무슨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 위정 척서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요 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나와야 돼. 이양루하고 기정진. 그리고 그 사람은 양반 유생이고 양반 지배층이고 걔네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만은 뭐야? 지지. 그치. 그치. 왜 그러냐면 대내적인 정책은 반발하는 이제 경복궁중건이라든가 동포제, 호포제라든가 서원철폐는 얘네들이 반대했지. 그런데 이 정책은 지지. 이것은 지지. 내용은 뭘로 돼 있다? 척화 주전론. 맨 끝에 이제 척화 주전론. 이제 순서대로 읽어야 되니까 그 밑에 줄에 척화 주전론 또 줄잖아. 근데 이 척화 주전론은 어느 때부터 주장되기 시작했대? 경인양료 때부터 주장되기 시작했고 신미양료희우에 기록하고 비석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척가주전론의 내용이지만 이건 어느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요 때부터 등장한 거야. 싸우자 또 했을 거 아니야 이때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하란 말이야. 그 다. 그래서 내용은 철저하게 읽지만 결국은 외워야 되니까 병인박해, 프랑스 신부와 수천 명 채용하는 최대박해, 셔먼호 사건, 미국배 대동강 침몰, 병인양료, 프랑스 강화도 침공, 한성군과 양원수, 이거는 독일 상인 남영군묘 독을, 이거는 미국 강화도 침공, 배경은 셔먼호 사건, 어제 연, 척합이는 그 내용, 서양의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거나 화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거니까 당연히 싸우자. 이 내용을 딱 네 글자로 줄이면 척화주전이라고. 맞지? 척화주전. 그런 이야기는 어느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평인양료 때부터. 그런데 그걸 기록해서 비석에 꽂은 때는 신미양료 후에 꽂았다. 그렇지? 사상적으로는 뭘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위정 척사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척화주전론 딱 나오면 이향로하고 기정진. 이 당시에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어.
이 당시에 위정 적사운동을 전개한 인물은 이항로하고 기정진 그렇게 계속. 그리고 양반 유생들인데 얘네들은 대내적인 정책은 뭐 반대한 게 꽤 있었지만 이거는 오히려 지지.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해서 정리해놓으면 거기서 핵심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공부한 거야. 결국.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정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상황. 제 2절은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